좀 내리시다 좀. 왜? 내려. 뭐야? 승원 씨한테 관심 있었어? 하나 씨. 드세요. 누군가 했어요. 이 시간 되면 졸리는데 현아 씨 덕분에 안 졸고 잘 보내요. 승훈 씨, 자기한테 관심 있나 봐. 정말? 내가 두 사람 연결시켜줘? 일요일 오후 2시. 회사 옆 공원에서 승훈 씨가 기다리겠대. 아, 왜 이렇게 안 와? 예. 무슨 일로? 어제 왜 안 나왔어요? 예? 어제 2시에 만나자고. 예? 제가요? 전 그런 약속한 적 없어요. 그 몸매 어떻게 승훈 씨랑 보냐? 그러게 말이야. 아니 지주제 승훈 씨 같은 훈남이 가당키나 하대? 지금 오후 6시가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기다리네요. 아니 이비를 맞고도 안 갔어? 돼지주제의 자존심이 어딨어. 남자가 만나준다면 밤을 새서라도 기다려야지. 꿀꿀 꿀꿀. 둘째 딸 지인은 시집 갔어? 아니 너 닮아서 이쁘지? 어? 이쁘지. 좋은 데 있으면 중매해. 하만지 사람인지 여자애가 관리 좀 하지. 엄마! 엄마 어디가? 엄마 친구 배웅하러. 미안하다 얘. 말 함부로 해서. 내가 창피하지? 그래서 내가 불러도 모른 척 도망갔잖아. 자식인데 창피한 게 어딨어? 누가 모를 줄 알아? 엄마한테도 난 똑같은 돼지였어. 지희야! 몸짱, 먼 나라의 얘가 아닙니다. 평생 이 모습으로 사시겠습니까? 난 여자다. 난 여자다. 더 크게! 난 여자다! 난 여자다! 더 크게! 난 여자다! 난 여자다! 나도! 나도! 여자다! 현아야. 나쁜 자식.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. 나쁜 자식아.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. 밑반찬만 있어도 밥하기 한결 편할 거야. 오늘은 처음이라 들린 거고 다음부터는 경비실에 맡겨놓을 테니까 찾아가. 먹자.
먹지도 않는데 음식은 왜 해오시는 거야? 다이어트. 아, 0.5kg나 쪘네. 겨우 0.5kg 찐 걸 뭘 그러냐? 0.5kg면 500g. 삼겹살 한 근이 600g이거든. 안 잘 거야? 안 돼. 자자, 자기야. 안 돼. 먼저 자. 얼굴 되지, 몸매 되지. 나 같은 여자 또 없을걸? 없긴. 전에도 만난 적 있는데. 예전에 내가 알던 사람 중에 자기랑 똑같은 이름 가진 여자 있었거든. 만났다고? 농담이야, 농담. 미쳤냐? 내가 그런 코끼리를 만나게. 허벅지가 당신 허리 두 배야. 아유, 생각만 해도 정 떨어진다. 정 떨어져? 그 여자가 당신한테 말 어쨌는데! 어. 먼저 자! 아. 밑반찬 경비실에 맡겨놨으니까 찾아가라고. 알았어요. 뭐 하는 거야, 지금? 언니네 준 게 아니고 버린 거였어? 버린 건 미안하지만 난 싫어, 반찬 해주시는 거. 먹어. 이거 우리 엄마가 힘들게 한 거야. 싫어! 최소한의 예의야, 우리 엄마에 대한! 난 분명히 말했어! 어머니 음식 해주시는 거 싫다고! 좀 그만하자! 좀! 입만 열면 다이어트, 다이어트! 이렇게 살라고 결혼했어? 내가 결혼하자고 했어? 당신이 나 좋다고 선택한 거잖아! 어머! 죄송해요. 죄송하겠지, 번번이. 생각해보니 쌍방과실 같은데. 쌍방과실? 임자 있는 공 가로채간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! 내가 가로챘나? 앞뒤 구분도 안 가는 몸매로 무슨 자신감으로 나랑 경쟁을 하겠다는 건지. 들자. 그만 자. 대체 애를 왜 안 갖겠다는 건데? 내가 언제 안 갖는다 그랬어? 좀 천천히 갖자는 거지? 이거 먹으면 애 바로 들어쓴댄다. 비싸게 주고 지은 거야. 온 김에 내가 넣어주고 가야지. 그 반찬 다 어떻게 했어? 버렸어? 엄마, 그게 아니야. 얘가 지금 제정신이야? 살찔까 봐 음식을 버려? 누가 통째로 이렇게 한약을 버려놨어, 아깝게. 반찬 버는 것도 모자라 이 비싼 한약까지 버려? 살찔까 봐 음식도 안 해. 애도 가지기 싫어. 대체 결혼 왜 했니? 집 빼거라. 네 맘대로 살고 싶으면 내가 해준 집에서 살지 말아야지. 지 몸만 가꿀 줄 아는 며느리한테 베풀고 싶은 마음 없다. 난 그리 알아. 시어머니가 해준 반찬도 다 버리고 한약도 버렸다며. 먹으면 살밖에 더 쪄? 내가 어떻게 뺀 살인데. 엄마도 알잖아. 안 먹고 운동하고 죽을 꿈이 넘겨가면 뺀 살이야. 적당히 좀 해, 적당히. 아, 알았으니까 그만 좀 해. 설마 어머님이 집을 빼시겠어? 성은님, 집 좀 보러 왔는데요. 아, 저분이요? 제 작품입니다. 그러니까 고집 그만 부리고 애 가져. 언니, 임신하는 순간 내 인생은 끝이야.
몸무게 늘어서 예전 모습 나오면 승훈 씨 나한테 정 떨어질걸? 그리고 솔직히 애 가지고 싶다고 가질 수도 없어. 생리가 멈췄어. 다이어트 때문에. 뭐라고? 집을 정말 빼시려고요? 내가 그 집을 왜 해줬겠니? 내 아들 정도면 흠 있어도 결혼하겠다는 여자 줄 섰어. 뭐야? 그럼 이혼이라도 시키겠다는 거야 지금? 에? 가지면 될 거 아니야? 내 전화 받고 놀랬지? 어쩐 일이야 여기까지? 혹시 지희 씨 소식 알고 있나 해서 우리 회사에서 같이 일했던 뚱뚱이 김지희. 아 오셨어요? 아 이쪽으로 오세요. 자기야. 속여 먹는 재미가 아주 쏠쏠했겠어. 난 속인 적 없어. 그랬으면 이름도 바꿨겠지. 누가 널 그 퇴 지지라고 상상이나 했겠어? 예전이나 지금이나 난 똑같아. 근데 겉모습만 보고 딴 사람이라고 판단한 건 자기야. 이건 결혼 사기야. 결혼 사기. 사기? 거짓말했잖아. 결혼 실패바탕인데. 앞으로 태어날 애를 생각하면 깜깜하다 깜깜해. 너 닮았으면 어? 시한폭탄이지 시한폭탄. 당신 유전자가 뭐 어? 어디 가겠어? 그때 사무실에서 날 경멸스럽게 보던 당신 눈빛 아직 못 잊어. 당분간 엄마한테 가 있을게. 그게 설아한테 좋겠어. 임신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잘됐다 지희야. 앞으로 다이어트 하시면 안 됩니다. 필요한 영양소는 충분히 섭취해 주셔야 아기도 건강하게 자랍니다. 우리 지희 언제 데리고 갈 텐가? 어머니 이건 뱃속에 애는 들었는데 그럼 내가 쭉 데리고 살까? 애가 문제가 아니 애요? 임신했어요? 시한폭탄이라며. 시한폭탄이라도 좋다. 먹기 싫어도 아이를 생각해서 먹어. 이러다 다시 살지면 어떡해. 하는 거야? 일부러 토하는 거야? 나 좀 나갔다 올게. 유산하고 당신 지금 몸조리 중이야. 몸조리 중. 기분도 꿀꿀하고 몸 좀 풀고 올게. 더 이상은 못 참어. 병원 가자. 이대로 두면 당신 죽어. 당신 살쪄도 괜찮으니까 가자. 응? 웃기고 있어. 날 경멸스럽게 본 사람이 누군데. 내가 살찌고 미워지면 다시 그럴 거잖아 당신! 여보! 피하고 도망치고 날 모른 척 할 거잖아! 내가 괜찮다니까 내가! 병원 가! 이건 봐! 누구 정신병 날 수 있네! 이혼해! 뭐? 내가 왜 정신병자야? 날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이 누군데? 날 정신병자 취급하는 당신이랑은 더는 같이 못 살아! 이번 사례의 아내는 거식증 증세를 보이는데요. 서둘러서 전문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. 그리고 남편은
과거의 모습과 상관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신뢰감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?